이 DM 보고 너무 역겨워가지고 여러분께 빨리 얘기 드려야겠다. 사람 가려가면서 보내야지. 내가 능력이 없어, 뭐가 없어. 이 용모가는 아직 에르메스에 오면 안 되는 사람인가? 진짜 생각이 많아지게 만드는 에르메스였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습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백화점템 추천했던 영상에서 메이크업 요청이 엄청 많았어요. 오늘은 그 메이크업을 찍으면서 나갈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저는 스킨케어까지 한 상태이고요, 바로 베이스 발라줄게요. 질 스튜어트 제품입니다. 오늘 사용한 제품들은 제가 백화점템 추천 영상에서 사용을 했었던 제품들이에요. 아, 요즘에 아주 재밌는 일이 많아가지고 일단 제가 지난번에 결혼정보회사 썰을 풀었잖아요. 그 김선호 닮은 의사분을 만났는데 제가 그때 진짜 충격받았던 게 저한테 보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어? 진짜 나왔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상황이지? 재밌다고 해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최근에 제가 DM으로 결혼정보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제가 가입을 했었던 결혼정보회사 아니고 그냥 제 영상을 보고 연락하신 건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어이없어요 여러분. 진짜 미쳤어. 이 DM 보고 너무 역겨워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께 빨리 얘기 드려야겠다. 뭐라고 왔냐면 탑승권 제한 드립니다. 그래서 엥? 어? 무슨 비행기 탑승권인가? 했는데 무슨 말이지? 저희 서비스가 지향하는 매력을 가지신 분들께 협찬 제안 드리고 있어요. 저희는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외적 매력이 뛰어난 분들의 프라이빗한 소개팅 서비스입니다. 현재 남성 회원들은 의사 등 전문직, CEO, 건물주 등 각각의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협찬 내용 상위 1% 남성 소개권 5권, 약 100만원 상당 해주세요. 매칭권을 협찬받아 남성분들의 프로필을 확인하고 만남 희망하는 분들에게만 신청 후 총 5분을 소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행 확정 메시지가 아닙니다. 신청자 중 선착순 선발하여 따로 DM 드립니다 라고 왔는데 진짜 어이없지 않아요? 이거 보고 아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사람 가려가면서 보내야지. 저는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물론 이분들도 그냥 다 나쁜 의미로 보내신 건 아니겠지만 저는 이런 거를 받으면은 엥 뭐지 하는 순간 조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는? 내가 그럴 것 같이 생겼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 받았는데 뭐야 하면서 좀 기분이 살짝 나빴어요. 의사 뭐? 전문직 뭐? 내가 무슨 어? 내가 능력이 없어 뭐가 없어.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아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있다. 아, 이런 식으로 알바를 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네요. 제가 그렇게까지 해서 그분들을 만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영상 올렸더니 막 호구 당한 것 같다면서 1,500만원 너무 비싸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돈은 조금 아깝긴 한데 후회하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 썰을 재밌게 봐주셨으니까 저도 뭐 인생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없을 재밌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요즘은 뭐 결혼에 대한 이슈들, 결혼 정보 회사에 대한 이슈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한번 풀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재밌었습니다. 벌써 베이스가 다 끝나버렸어요, 얘기하는 동안. 이거 너무 괜찮죠? 제가 추천해드렸었던 에스티로드 소프트 글로우 매트 쿠션 메이크업인데 뭔가 모공 끼임도 없고 모공도 굉장히 깔끔하게 커버가 됐고 주름 끼임도 없고 되게 얇게 바르면서 피부가 좀 매끈해 보이는 느낌. 커버력이 엄청 막 너무 미친 듯이 좋다는 아닌데 이 정도면 커버력도 굉장히 양호한 편이어가지고 추천을 드렸었던 쿠션입니다. 이거 많이 궁금해하시고 사겠다고 하신 분들 많으셨는데 사서 써보셨나요? 진짜 좋죠. 그리고 다음은 이거. 이것도 제가 추천드렸던 파우더로 살짝만 정리를 해줄게요. 이 파우더가 진짜 얇게 올라가가지고 아래에 발랐던 이런 베이스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유분감만 살짝 눌러줍니다. 눈썹! 그때 가장 인기가 많았던 이 샤넬 제품 814번이고요. 브룬토프라고 적혀있어요. 제가 오늘은 겟레디를 하면서 무슨 썰을 풀까? 제가 고민을 살짝 했는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에르메스 매장을 처음으로 다녀왔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생각이 많아지게 만드는 에르메스였어. 일단 발단이 어떻게 되냐면 서점에 갔는데 뭐 2매장도 가고 저매장도 가고 구경을 하다가 나왔는데 지나가다가 에르메스 매장 앞을 살짝 봤는데 에르메스에 원래 같으면 사람이 맨날 줄을 서 있고 막 못 들어가고 입장 마감되었습니다. 뭐 대기 마감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고 항상 그랬었어. 제가 한 번도 에르메스 매장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은 뭔가 에르메스 매장 앞에 한 팀 정도만 서 있는 거예요, 줄을. 그래서 오빠 저기 사람이 많이 없어 보이니까 우리 한번 구경 가보자 해가지고 웨이팅을 받으시더라고요. 뭐 등록을 해가지고 기다렸어요. 한 30분 정도 기다렸나? 거의 안 기다렸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기다리니까 오라고 해가지고 갔더니 직원분이 어떤 제품 보러 오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평소에 그 남자친구가 살짝 그 에르메스 옷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에르메스 뭐 매장을 못 들어가니까 옷도 한 번도 구경해본 적이 없고 해가지고 저희는 남성복 구경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남성복을 보러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성복을 보러 들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싹싹싹싹 옷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직원분이 저한테 지금 여름이잖아요. 갑자기 무슨 가죽으로는 셔츠형 자켓 같은 그거를 저한테 이건 어떠세요? 하면서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엥? 지금 여름인데? 벌써부터 가을 옷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희는 일단 그리고 구경하러 간 게 큰 거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안 봤거든요? 근데 그러고 이제 옷을 봤는데 옷이 예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아직 남성 컬렉션 신상이 안 나와서 그렇다. 신상은 한 달 뒤에 나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성복 보러 왔다고 했는데 옷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더 보고 싶은 거 있으시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그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벨트 사야 되는데 벨트라도 한번 하나 살까? 하고 이제 벨트 코너에 가서 추천해주시는 벨트를 사고 그리고 또 갑자기 남자친구가 무슨 지갑을 사고 싶다고 근데 옛날부터 얘기하긴 했었거든요. 에르메스 지갑을 한번 사고 싶다. 장지갑을 사고 싶다. 근데 막 로고도 없고 그냥 에르메스가 괜찮은 것 같아서 에르메스 장지갑을 사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분께 장지갑 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장지갑 코너로 가가지고 지갑 코너로 가가지고 이제 지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두 가지 버전의 장지갑이 있대요. 하나는 그냥 민자 가죽으로 된 장지갑이었고 그리고 하나는 그 유명한 H로고 있는 그 지갑 있잖아요. 그 H로고 있는 지갑은 그냥 일반적인 그 H로고가 있는 그 지갑이 아니었고 이렇게 열고 닫는 이 가죽 부분이 악어 소재여가지고 5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보여달라 했더니 민자로 된 지갑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지갑 보여주시면서 장지갑이 두 가지 스타일밖에 없고 이 민자로 된 장지갑은 그 에르메스 가죽 색깔 제가 잘 몰라가지고 회색이랑 레몬색이 노란색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냐고 여쭤봤더니 지금 두 가지 색상밖에 없어요 하면서 이 회색깔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남자가 들기에 그 약간 코끼리색 같은 그 색깔도 나쁘지 않고 그냥 가죽도 괜찮은 것 같고 가격도 아까 500만원짜리를 들어서 그런지 한 200만원 초반대여가지고 그러면은 뭐 그거 괜찮겠다 하면서 오빠 그럼 그걸로 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또 막 자기가 카드 지갑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카드 지갑도 있어야 될 것 같아. 명함 지갑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명함 지갑도 보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명함 지갑은 한 세네 가지 컬러를 보여주셨어요. 좀 엥? 예쁜가 이게? 아닌 것 같다고 계속 고민했어요. 제가 막 사지 말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그 직원분께서 고객님 제가 금방 여기 봤더니 그 장지가 다른 컬러가 있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굉장히 인기 컬러인 에토프 컬러 장지갑을 꺼내주시더라고요. 그걸 꺼내주시길래 제가 이랬더니 남녀할 거 없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컬러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그러면 이 색이면 허락을 해줄 거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어? 바로 옆에 있는 건데 왜 없었다고 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막 어디서 멀리 가가지고 꺼내온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한테 보여주신 그 서랍 같은 거에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왜 있으면서 없다고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그래도 뭐야 이게 뭐야 완전 횡재지. 근데 갑자기 느낀 게 있어. 뭐가 횡재야? 내 돈 주고 내가 사는 건데. 근데 이게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막 이 색깔도 있어요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에르메스의 판매 전략인가요? 안 된다고 했다가 된다고 하면 이게 기분 좋아지게 더 이 제품을 가진 것에 대한 만족감을 크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아무튼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요. 남자친구가 또 급발진해가지고 가방 사고 싶다 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가방 살 수 없다는 거는 이제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뭔가를 많이 사야 가방을 살 수 있다. 이제 저도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하도 많이 보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 에르메스는 그냥 간다고 해서 가방을 살 수가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고 있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잘 못 사는 거니까 얘기도 안 꺼냈었거든요. 제가 직원분한테 아 근데 어차피 에르메스는 가방을 못 사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고객님 아니에요. 오늘도 아침에 뭐 재고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오픈런 하시면은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그렇구나. 아 오픈런 하면 그래도 살 수 있구나. 그런 뭐 버킨백이나 그런 캘리백이나 이런 거 아니면 오픈런 하면은 그냥 살 수 있나 보다 이렇게 하고 저는 아예 에르메스가 처음이었고 아예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여쭤봤냐면 인스타그램에서 막 엄청 돈 많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막 올리는 거 보면은 막 엄청 화려한 색깔의 막 가방들 그리고 막 화려한 소재의 화려한 색깔의 가방들을 막 구매했다고 하시면서 올리시고 이런 분들 봐가지고 버킨백 같은 거는 컬러가 있거나 소재가 특이한 거가 더 구하기가 쉽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아 그거는 더 어렵다고 하시면서 아 뭐 에르메스가 처음이신 분들이나 분들이야 뭐 까만색이나 뭐 인기 있는 컬러들, 에토프 컬러나 이런 컬러들 구하기 힘든 거지 계속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거는 이미 다 가지고 계셔가지고 오히려 그런 컬러풀한 가방들의 경쟁이 더 치열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구나 이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그 직원분이 샤넬이나 디올 같은 거 예쁜 거 들고 다니시다가 뭐 나중에 뭐 에르메스에 다시 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띠용? 띠용? 나는 아직 에르메스에 오면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리게 보셔서 그런지?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시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했습니다. 이게 내가 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건가? 하고 주위에 얘기를 해봐도 말을 왜 그렇게 해? 뭐 샤넬 디올 매다가 나중에 오라는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주위에서도 되게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이게 어떤 건지.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저를 어리게 보셨든 그런 재력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인다 했던들 고객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뭐지? 왜 이런 말을 하지 굳이?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 미묘한 일부러 그렇게 말하셨나? 마음을 더 불태우기 위해서 에르메스는 아무나 가질 수 없다 이런 걸 어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셨나? 명품관에서 뭔가 옷을 사거나 뭐 가방을 사거나 안 사더라도 보통은 항상 이렇게 명함 같은 거를 주시고 해서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또 에르메스에서 나올 때는 저희가 이제 좀 돈이 없어 보였는지 명함 안 주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없다가도 정말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진짜 느낀 게 오히려 그런 에르메스의 판매 전략이 좀 뭔가 다 안 보여주고 프라이빗한 VIP들한테만 파는 느낌이고 이런 그런 마케팅 전략이 먹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별로 관심 없었는데 한번 가보고 나서 좀 더 관심이 생긴? 요즘에 다들 너무 그 평균 올려치기가 너무 그 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뭔가 샤넬백은 모두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사회 분위기상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점점 더 비싼 제품들로 가는 느낌이더라고요. 인스타만 봐도. 뭐 자기 능력 맞게 하면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밌는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그때 블러셔 요거 발랐었거든요. 나스 요 오르가즘 블러셔를 발라줬어요. 요거를 애교살에도 같이 발라줬거든요. 요게 컬러감이 좀 강한 편인데 이렇게 빛을 받으면 뭔가 청아한 느낌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엄청 예쁘다고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애교살에 바르면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애교살에도 발라줄게요. 하이라이터도 이걸로 해줄게요. 이거 요즘에 엄청 질문이 많은데 에끄멀 브러쉬입니다. 이거 하트퍼센트 제품으로 립라인 그려주고 이거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바르는 롬앤 베어그레이프 이거 발라줄게요. 이게 작년 올리브영에서 제일 많이 팔린 립이라고 하더라고요. 발라주고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요거 추천드렸던 질 스튜어트 립글로스를 발랐습니다. 청아한 느낌. 그리고 속눈썹은 요거 붙였었어요. 8mm짜리 올리오. 이거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맨날 요즘에 쓰고 있거든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영상에서 소개하고 또 제가 10개나 구매했을 만큼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얼마나 좋냐면 제가 공구 같은 거, 마켓 같은 거 관심 1도 없는데 이 제품은 제품 자체는 너무 좋은데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그래서 가격이 협상이 되면은 제가 좀 쟁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공구를 생각했을 정도로 너무 진짜 너무 좋고 제가 진짜 요즘에 너무 놀라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진짜 이거는 속눈썹 자주 붙이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은 저처럼 완전 빠질 것 같아요. 이거 에뛰드 마스카라로 이 에뛰드 마스카라가 속눈썹이 좀 길어지게 표현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속눈썹을 붙이더라도 이 마스카라를 해주면은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마스카라 꼭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예쁘잖아? 오늘도 메이크업이 너무 잘 됐죠,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예쁘다고 진짜 찍어달라고 많이 요청하셨는데 그 이유를 오늘 알 것 같네요. 이렇게 해보니까 예쁘다. 당분간 이 메이크업 하고 다녀야겠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제 여기 핀. 제가 이번에 디즈니씨 가서 사온 핀이에요. 3개에 1200엔 하고 있었는데 완전 만족스러워요. 색깔 너무 예쁘죠? 완전 여름여름. 혹시나 디즈니씨 가시는 분들은 이거 인어공주 존에 있으니까 꼭 사오시길 바랍니다. 너무 만족스러운 소비였어. 그날 렌즈도 제가 자주 끼는 렌즈가 하파크리스틴의 원앤올리 크리스틴인데요. 아마 제가 그날 원앤올리 크리스틴을 낀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오렌즈. 이게 살짝 더 청아한 느낌이 날 것 같아가지고 이거 껴주고 올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입니다, 여러분. 똑같죠? 이 옷은 블랑드문이라는 곳에서 구입한 민트 컬러의 원피스인데 약간 쌈무 느낌. 약간 시스루여가지고 그런 느낌이고 이제 이 머리띠는 하스라는 브랜드에서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오늘 애프터눈티 먹으러 갈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럼 안녕.